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매매가 1억 5천 정말 아름다운 32평형의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2014년에 준공된 시온타워빌리지 빌라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성남동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요.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인프라 나름 잘 조성되어 있네요. 3개동 중에 2동, 7개층 중에 3층, 공급면적 32평형입니다. 3개동 중에 특히 2동은 정남향으로 하루 종일 햇살 가득하고요. 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한 빌라로서 내외부가 모두 고급스럽네요. 희망매매가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성남동의 주택가입니다. 앞에 보이는 시온타워빌리지의 빌라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쪽은 빌라의 남쪽 방향인데 100여 미터 전방에 아파트가 보이시죠? 630세대의 영진 보람 아파트이고 아파트 앞에 중형마트가 있겠죠? 이쪽은 빌라의 동쪽 방향이고 100여 미터 전방에 4차로가 있고요. 도보거리 350m에 충주 공고가 있고 400m에 성남 초교가 있습니다. 이쪽은 빌라의 북쪽 방향이겠죠? 도보거리 500여m, 약 8분을 걸어가면 도심 최중심부가 시작됩니다. 시온타워빌리지는 총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동양의 동은 3동이고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은 남양의 2동에 있네요. 이 시온타워빌리지는 2014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이제 8년차가 막 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요. 빌라 외관도 아주 깔끔하죠. 좀 이따 보실 빌라주택은 이 외부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깔끔하다는 거 기대해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주차대수는 세대당 한 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필로티의 가운데 기둥에 E자가 보이네요. 이동이겠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려라, 붉게. 열렸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아주 삐까뻔쩍한데요. 안에는 더 삐까뻔쩍하네요. 오늘의 소개주택은 3층이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구조의 32평형입니다. 한 층당 두 가구가 입주되어 있고요. 복도의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죠? 소개주택은 오른쪽입니다. 바깥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왼쪽엔 대형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엔 이중 미닫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요 빌라주택 2014년에 준공된 8년차 따끈따끈한 신상은 아니지만 준신상급이고요. 적당한 크기의 방 3개에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실과 아트한 주방, 그리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욕실 화장실 두 개의 구조이고요. 거실 앞 남쪽의 앞 발코니와 중간방 뒤 북쪽의 뒷발코니가 있는 실용적으로 설계된 공급면적 32평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볼까요?
방 3개 중 중간 사이즈의 방이고요. 북쪽으로 대형 미닫이 문이 있고 뒷 발코니로 연결되네요. 뒷 발코니는 세탁실 겸 빨래 건조시설로 이용 중인 듯하죠. 옷장과 서랍장이 들어차 있어서 좀 좁아 보이시겠지만 중간방입니다. 제가 아까 아트한 주방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나름 아트하죠? 대형 스탠드 냉장고 두 대를 품고도 공간이 여유로운 주방입니다. 주방 오른쪽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네요. 제가 아까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실이라고 했죠? 눈이 부신가 안 부신가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 보실까요? 그리고 웬만한 빌라에서 정면이, 그것도 정남향이 이렇게 시원스레 트여 있는 빌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나요? 심지어는 빌라 앞집 식탁에서 밥 먹다가 숟가락 확 집어던지면 우리 집 거실까지 날아올 정도로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적당한 사이즈에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이 주택의 메인 욕실 화장실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진열장을 비롯한 소품 진열장의 다수가 붙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이 주택의 방 3개 중 가장 큰 사이즈의 방인 안방이고요. 남쪽으로 커다란 미닫이 채광창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에 딸린 욕실 화장실인데 주인분이 식구수가 많지 않아 이 공간은 굳이 욕실 화장실로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일상용품 보관실로 활용한다 하시네요. 여기는 이 주택의 방 3개 중 작은 사이즈의 방이 되겠고요.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네요. 이상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매매하는 충주시 성남동에 위치한 시온타워 빌리지의 32평형 빌라를 다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아름다운 빌이죠? 안 깎고 사실 분 연락 주세요.